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신약성경 254쪽 신약성경 254쪽 모니터를 좀만 올려주십시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찬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머무르지 아니하였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식물원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오늘은 감람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감람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좀 멋지죠. 네, 감람나무는 지중해 연안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열매는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특징이 그 이제 좀 척박하고 좀 햇빛이 강하고 그리고 그 10월쯤에 가을쯤에 이제 이슬이 내리는 곳에서 이제 잘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도 서식하지만 물이 없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광야 같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올리브 나무 열매인데요. 포도처럼 생겼는데요. 맛은 포도랑 전혀 다릅니다. 이미 많이 먹어보셨으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올리브는 그 식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건축자재로도 사용되고 또 기름으로 주로 많이 활용이 되어지죠. 이 그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무화과 나무고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로 방주를 짓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이미 아시듯이 노아가 한 1년여 동안 방주를 타고 있다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고요. 물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땅에 생물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엔 까마귀를 보냈다가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게 되죠. 비둘기가 입에 나뭇가지 이파리를 물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비둘기와 감람나무 잎은 하나님의 평화
안전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 매개체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 감람나무가 그 목재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이 아주 그 오랫동안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있죠.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문과 문설주 이런 것들을 이제 감람나무로 지었고요. 그리고 고급 가구에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생활 도구에도 이 감람나무가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먹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뭐 샐러드에 많이 넣어서 드시죠. 하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그냥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이죠. 이 올리브 기름 한번 어떻게 자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올리브 기름 요즘은 손으로 안 하고요. 기계로 하던데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 기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큰 그 비닐 포대가 있고 나무를 이렇게 흔들어요. 예, 사람이 흔드는 게 아니고 기계가 흔들어요. 그러면 툭툭툭툭 떨어져서 이걸 모아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그 짜는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뭐 여전히 지금도 활용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압착식인데요. 올리브 열매를 자루에다 담고 그 위에 무거운 돌, 맷돌 같은 거 올려놔서 자연스럽게 기름이 빠지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찌은 후 압착입니다. 찢는다는 것은 지금 그 연자 맷돌로 나귀가 찢고 있죠. 찌은 것을 모아가지고 다시 그걸 압착을 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기름 같아 보이신가요? 예, 네. 틀려도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네, 더 좋은 건 손이 더 많이 가는 게 더 좋은 거겠죠. 찌은 후 압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좋냐면 찌으면서 수분이 그 안에 있던 게 나오면서 기름하고 섞이면서 더 좋은 기름이 된다고 하네요. 성전에 일곱 촛대 일곱 촛대가 있는데 일곱 가지로 된 촛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름을 쓰는데 이 기름이 바로 이 찌은 후 압착한 기름입니다. 그냥 압착식 기름은 안 되고 찌은 후에 압착을 한 이 기름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않고 튀김용으로 사용하는 기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마트에 가면 그 병에 들어있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드레싱으로 이렇게 그 샐러드 같은 데다 뿌려서 먹는 겁니다. 이거는 산도가 낮아서 이걸로 그 튀김 요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튀김용으로 나온 산도가 높은 이 기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퓨어 이 오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튀김용입니다. 퓨어 오일을 먹어버리면 산도가 높아서 속이 많이 쓰리고 좋지 않다고 하네요. 올리브 오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요리 고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시죠. 올리브 오일이 그 만병통치약처럼 활용이 됩니다. 아주 좋아요.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노후 방지에도 좋고 여성분들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배변 활동에도 좋고요. 변비 있는 분들 한 잔씩 마시면 쑥 내려가고 또 위장질환 치료에도 좋고요. 그리고 혈관질환 치료에도 좋고 심혈관질환 이런 거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암 효과와 어린아이들 두뇌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한 잔씩 또 드시고 싶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안 줍니다. 예, 미끌미끌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못 드리고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대추야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추야자 못 먹어본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종려나무가 이제 대추야자라고 불려집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고 공복에 드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나무들보다도 이 감람나무가 특별히 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감람나무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요. 일단은 지중해와 가나안 땅에 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하죠. 다른 나무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자라는데 이 감람나무는 이쪽에 주로 서식을 많이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심자마자 바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심은 이후에 10년에서 15년이 지나야지 열매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3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자랍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하다. 그리고 감람나무가 풍작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 땅 가운데 적어도 30년 동안 전쟁과 혹은 큰 사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벌목할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을 보호하심의 상징이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성경에 이제 많은 그 비유들이 있는데요.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남유다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너무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돌 감람나무와 찬 감람나무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찬 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하지만 그 나무에는 정작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죠. 그 저주한 이유는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이제 뿌리 역할을 감당을 하였죠. 그래서 뿌리로부터 좋은 그 양분이 공급되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그 다음 날 제자들이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보니 밑에서부터 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더 중요함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것을 더 정확하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기뻤던 게 금요기도에 나옵시다라고 했더니 기도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기도에 힘씁시다라고 했더니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목사가 시키니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후로는 안 시켜도 잘 해주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토요일 날 이제 그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토요일 날 집에 갔는데 집에 택배가 와 있는 거였어요. 이 택배를 열어보니까 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빵을 택배로 보낸 거예요. 이걸 어디서 왔냐면 부산에서 왔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그 아침밥을 못 먹고 설교해가지고 화가 나서 강대상을 뒤집어 엎을 뻔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설교를 부산에 있는 한 성도님이 이걸 들으시고 목사님 배고파서 강대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면서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에서 예, 빵을 보내주신 거예요. 뭐 정말 맛있더라고요. 입에 살살 녹아요. 그래서 야, 유명한 빵집은 다르구나. 오늘 아침에 그 빵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뒤집을 일은 없고요. 예, 오늘도 예, 설교를 들으실 텐데 이윤호 집사님 빵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이런 그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 뿌리에서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지는데 정작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에서는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지는데 이 가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바울 선생님도 가지의 눈에 보이는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뿌리가 좋으면 가지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반대 이야기로 이 그 가지의 문제가 생겨지면 뿌리와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뿌리의 관계가 잘못되지면 점점 이 가지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괜찮은데 농부가 보니 뿌리는 괜찮은데 이 가지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찬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 찬 감람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지만 잘라버리고 그곳에 돌 감람나무일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걸지라도 거기에 달라붙게 하여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처벌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이 가지가 뿌리로부터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이 뿌리는 계속해서 좋은 영양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가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쉽게 이해되어지는 비유이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오랫동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감람나무가 지금까지도 있으니 2000년 이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감람산에 가면 그 2000년 이상 되어진 감람나무에 전쟁의 흔적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있어요. 총알도 박혀 있는 게 있고요. 또 대포에 맞은 것도 있고요. 불에 탔다가 반은 불에 탔는데 반은 살아남아서 그 반쪽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감람나무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만큼 이제 세월의 흔적을 갖고 있는데 오랫동안 성장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가지가 문제가 생겨서 열매를 못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잘라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게 되어집니다. 뭐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나무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과수들은 속과주는 과실을 속과주는 걸 하게 돼요. 영양분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지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아니한 과실들은 다 떼서 한 곳으로 영양분이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봄철에 보면 이곳저곳에서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과수원을 근처에 두신 분들은 그 가지치기 한 것 가지고 장작도 패고 아궁이에 불도 떼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접붙이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접붙이기는 보통 이제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병충해 예방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몬이나 감귤이나 유자 같은 경우에 이게 병충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병충해에 강한 비슷한 종과 접붙이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탱자입니다. 그래서 탱자를 과수원 곁에 이렇게 삥 두르잖아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병충해를 예방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확을 빨리 앞당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호두나무 같은 경우에 10년이 지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면 이건 역시 기운이 지나여져서 좋은 열매가 못 맺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그 새순을 키워가지고 접붙이를 하게 되어지면 영양분이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감람나무와 좀 비슷하죠. 세 번째는 품종을 개량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수박을 호박에 접붙이는 거 아시죠? 수박을 그냥 키우면 개수박이라고 해서 족구공만한 이런 조그만 수박만 맺혀요. 하지만 호박에 접붙이면 호박만한 농구공만한 이런 그 수박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복숭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집이 이제 복숭아 거선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이것도 개복숭아하고 좋은 복숭아하고 합쳐서 접붙이기를 하게 됩니다. 감람나무 같은 경우에 집에서 자기의 과수원에서 감람나무를 키웁니다. 근데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자르죠. 길 밖에 보니까 돌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야생에서 그냥 저절로 자라는 감람나무들이죠. 성도님들 이상한 게 집에서 잘 가꾸는 건 안 나는데 길거리에서 나는 거는 그 열매는 작지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성하게 자란 돌 감람나무를 잘라가지고 찬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게 되어지면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서 이 돌 감람나무의 무성한 그 열매들이 아주 탐스러운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육체적 이스라엘 즉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그리고 교회 시대 즉 이방인과 같았던 우리들에게는 돌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 감람나무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양식들을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이파리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파리 안에 정작 아름다운 열매는 맺히지 못했던 것이죠. 이미 무화과나무 이야기할 때 이 열매 없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나 좋은 열매들, 주님과의 관계는 사라지고 그냥 종교적인 모습들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대신에 돌 감람나무일지라도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는 이방인이고 개취급받았던 그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내가 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다양한 열매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삶에 기쁨이 있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즐겨하고 내게 시련과 아픔이 올 때 오래 참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내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런 성공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있는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가장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열매들이 나에게서 없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좀 오래 한 그런 성도님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뭘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요, 신기한 것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꾸물꾸물 올라와요. 그래서 이 사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목사님 설교는 이래야 되고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당신이 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우리 안에 정죄와 비판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자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못하고요, 사랑해주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선한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예민해지고요, 공격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좀 하시다 보면 성령 충만하고 은사 많은 분들 옆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아니면 긴장되십니까? 예, 긴장됩니다. 긴장돼요. 뭔가 나에게 지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사람이 뭔가 이제 은혜 받고 좀 성령 충만하고 세지면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제가 가끔은요 성도님들이 은혜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네. 너무 날카로워져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그 남자잖아요. 이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여자들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제가 좀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부류가 누구냐면요, 여자 전도사님 그리고 선교단체 여자 간사님 이런 분들 가까이 가면 싫어요. 아 이게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제가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여자 선배들 여자 간사님들 보면 형제 오늘 큐티했어? 기도했어? 전도했어? 왜 그따위로 살아? 하면서 뭐 이렇게 계속 지적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 옆에 가면 막 이렇게 쫄려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지?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고 김기현 목사님도 선교단체 간사 출신이거든요. 물어봤어요. 여자 간사님들 좋냐고. 자기도 싫대요. 박희현 목사님 좋아하세요? 여자 좋습니다. 아, 여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도 세요. 이 가면은 뭔가 날 투시해서 볼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막 그래서 우리 그 사무실에는 여자를 잘 안 뽑고 남자만 뽑는 거예요. 제가 좀 농을 섞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뭘 말씀하는지 알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지지 않고 더 강해지더라고요. 더 날카로워지고요, 비판이 더 먼저 나오고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보다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찬 감람나무도 아낌없이 잘라버렸던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는데 이 돌 감람나무 역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게 되어지면 이것은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잘라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제 교만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성경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인데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사람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구원이 있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구원이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즉 구원의 완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40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 1세대들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20절 말씀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만들게 되어지느냐. 믿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는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하니까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 그 나무에 대한 비유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음 주에는 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종려나무를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믿게 되어지면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혀지는 삶을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뿌리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이 계속 공급이 되어져요. 근데 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지만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다른 것이 작동되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믿는 거? 안 믿는 건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불신앙도 주님 긍휼히 여기십니다. 근데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우리 성도님 믿음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공급처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아버지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양식이 아닌 내 안에서 끌어오르는 나의 양분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 돌감람나무인데 너희들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뭐냐? 주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자랑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죄성들로 인한 죄의 씨로 인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많은 범죄들과 비판과 정죄와 음욕과 탐욕과 거짓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혈통, 교회를 다닌다는 이 신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결코 혈통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이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반열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유는 무엇인가? 적자에게서 나고 첩에서 낳고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지 아니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손으로 영입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이 그랬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조차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모압 여인 롯이
바로 이 이방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열려 있어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혈통이 아니고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이 12명의 아들들의 장자의 특권이 유다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르우벤은 그의 삶을 정돈하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겁탈함으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의 여동생이 겁탈당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혈기로 인하여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기계가 되었죠.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열매들이 없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서 잘려버리게 되어지는, 잘려지게 되어지는,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자랑거리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내가 이러이러한 과거의 업적이 있어,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이라고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교만함과 자랑거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느님 앞에 무엇인가 귀한 것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우리는 구약에 버림받았던 그 육적 이스라엘과 동일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가지들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을 맺으셔야 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좋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드러난 열매인 것처럼 자꾸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방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제가 살아봤던 사무실 중에 제일 좋은 사무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제 마음속에 이 그 죄송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되는가? 이런 마음이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는 분들이 있냐면, 아, 목사님 이런 거 누리기에 충분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수고하신 게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속에 아, 그렇지. 그래도 대소품교회 목사라면 이 정도는 뭐 누려야지. 뭐 이런 생각 이게 들어요, 들어요. 예. 안 들면 나쁜 놈이, 나쁜 놈이 사람이 아닌가? 이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참 인간이요 참 연약해요. 다른 유혹부들보다도 제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저를 너무너무 안타깝게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부여에 놀러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 모이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정치 얘기를 많이 하세요. 북한의 핵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해병대 다녀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저의 정치 색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저는 북한에 있는 핵보다 제 속에 있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는 핵폭탄을 터뜨리는 건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게 있는 이 죄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막을 수 있으니 난 여기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속에 있는 죄가 저를 더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핵폭탄이 터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죽어도 저는 안 죽어요. 주님이 보호하셔서. 농담이고요. 그 뭐 터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걸 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 정치 활동을 할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주님이 이 한국당 우리 성도님 아, 얘기, 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북한 책임일까요? 아니죠. 우리 책임이죠. 우리 책임 중에도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기도 안 하고 교회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저는 확신해요. 한국당은 하나님이 키우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바로 서라고. 그러면 나쁜 놈이 북한 놈들이 아니고 교회가 나쁜 놈이죠. 더 정신 차려야죠.
북한의 위협이 더 강력해지면 우린 더 무릎 꿇어야 되고 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저는 그 교회에 늘 그 제 앞자리에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글들을 날마다 되새깁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해서 외우셨을 것 같은데,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나는 이 땅의 광대다. 나는 쓰레기 하치장이다. 이걸 늘 되뇌어요. 늘 되뇌어요. 자주 이야기하는 건 제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쓸모없는 자였고 그 교회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 나가서 제가 어디 인정받을 것이며 어디서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회에서 저 같은 놈 만나면 대화라도 해주겠습니까? 차례도 마셔주겠냐 말이죠. 아니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 많은데 저 같은 찌질이 쓰레기 같은 놈하고 누가 얘기나 해주겠어요? 근데 목사라고 하니까 그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는 거죠. 잊으면 안 돼요. 나의 신분에 대해서.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주님이 필요 없어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 괜찮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믿음은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믿음은 방패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우리를 잘 알아요. 이 방패는요, 힘이 있으면 높아지고요, 힘이 없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치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로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자만하셔서는 안 돼요. 끝까지 주님 붙드셔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바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믿으니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 힘 의지하면 내가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내 삶,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인간관계로 풀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 교만을 부셔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어지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저버리고 종교 생활로 전락하여 종교도 능력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 잘라버리시고 이방인이요 쓰레기 같던 죄인 중 괴수 같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삼아주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열매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에너지로 살지 않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믿음 소유하여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 생산하기를 열망하는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